어제 우리가 이 씬을 한번 죽여놓자고 저희 한번. 아직 안 찍었잖아요 그거. 네. 그거 아직 안 찍었. 오빠 그랬잖아요. 그걸 말하면 어떡해. 반갑습니다. 예, 그녀의 사생활에서 라이언 골드 역할을 맡은 김재욱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그녀의 사생활에 성덕미 역할을 맡은 박민영입니다. 와주셔서 반갑습니다. 네, 어떻게 이번엔 어떤 성인 멜로로 여심 저격에 나서실 건가요? 저희가 지금까지 촬영을 하고 앞으로 지금 촬영을 할 대본들에서는 그런 어떤 말씀하신 성인 멜로적인 부분이 아직까지는 그닥 많지는 않아요.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그 신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냐가 네, 문제이기 때문에. 왜요? 오빠 어제 저한테 하신 얘기랑 다르잖아요. 어제 저 무슨 얘기를 했었죠? 어제 우리가 이 신을 한번 죽여놓자고 한번 저희 아직 안 찍었잖아요 그거. 네. 그거 아직 안 찍었. 오빠 그랬잖아요. 그걸 말하면 어떡해. 성인멜로 나온 발언이었어요. 죽여놓자. 이 씬을 네. 죽여놓자고 얘기하셨잖아요. 네. 저는 그 이제 죽이자는 게 누르자는 얘기예요. 조금 더 그러니까 살리자란 얘기죠. 더욱더 막달라. 아닌데. 아니에요? 속어로 얘기하셨잖아요. 네, 여기 제작 발표 현장이고요. 싸우시면 안 됩니다. 예, 그럼요. 어쨌든 그 장면은 네. 너무 기대되네요. 저희가 네. 뭐 19세는 아니니까요. 네. 네. 보시면서 네, 아주 적당하게 아슬아슬하게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는 선을 네, 박민영 씨와 저와 함께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. 네, 뭐 감독님이 잘 살려주시겠죠. 네, 저희가 오버가 되면 눌러주실 거고 네, 네. 저도 기대하는 부분입니다. 네. 그 신이 뭔지 진짜 너무 궁금하네요. 예. 언제 몇 화에 나오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? 예. 6회요. 6회 다